아직 이쪽에 신호가 잘 없네요. 네, 신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잘 보고, 와, 저 앞쪽에 저거 공장인가요? 창고인가요? 무슨 굉장히 큰 건물들이 있고요. 이쪽에 지금 계속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온 집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쪽은 아니죠. 여기 블록 특징은 단지 안에 저렇게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를 보고 꺾어서 들어가면 단지 맞습니다. 경기 북부는 교통이 후졌어. 넵,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이 딱 들어오기 좋은 타이밍 아닐까요? 오늘 가볼 곳은 그 중에서도 양주 신도시의 핵심 옥정지구입니다.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작년에 여기 와봤거든요. 근데 저렇게 분양 현수막들이 있고요. 아, 듀플렉스 맞아요. 여기 듀플렉스 많아요. 저쪽도 듀플렉스고요. 이 앞에도 땅콩이고요. 땅콩 밭인가요? 죄송합니다. 옥정 신도시 단독 필지 R2구역. 신도시의 북동쪽 모서리 부분이죠. 노무현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조성을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진행형이네요. 향은 정남, 남동향. 현재 약 35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크기는 80에서 100평.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인프라 좋은 LH 단독 필지의 전형입니다. 그 외 가격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여기 섹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R2 구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인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죠. 그래서 그냥 저는 천보초등학교 필지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아직 단지 조성이 마무리되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불법 주차 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글쎄요, 땅값이 비싼 동네라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업자들이 이렇게 쪼개서 팔면 잘 팔릴 거다 생각하고 계속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땅콩만 있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혼재가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주택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건축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정면에 초등학교가 바로 보이죠. 이쪽은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에 주차를 못합니다. 요집만의 페널티라고 볼 수 있죠. 요집들만의. 사실 뭐 이렇게 도로가에 주차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단지에 어떤 그 담장 같은 거 좀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단지만큼은 담장을 안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전체가 참 깔끔하고 좋을 텐데요. 아니면 같은 담장을 쭉 쓰던가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지금 바로 옆에 양주 옥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써 있습니다. 아, 요 집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땅콩 아닌 거 발견했습니다. 어우, 있네요. 꼭 땅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느낌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아쉬워하는 그런 주택 형식이거든요. 예, 필지도 작고요. 이거 뭐 얘기하려면은 한두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오늘은 입지를 보러 온 입장이니까.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런 어떤 큰 구조물이 있는데 저희가 대륜 발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발전소 같은데 이정표대로 옥정 중앙공원이 나온다고 돼 있네요. 한번 가보죠. 저런 마을스러운 풍경입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이쪽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더 그렇겠죠. 아직도 저쪽에 보시면은 분양이 이제 다 완성이 안 됐네요. 자, 양주 옥정공원. 아우, 좋습니다. 아주 가을가을하네요. 아우, 오, 저기 분수도 있고요. 너무 좋네요. 이게 집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집 앞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 앞에선. 아, 여기 체육센터인데요? 지금 어디 온 거예요? 차량으로는 여기까지 돌고요. 이제 내려서 한번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저 아파트와 상가들, 저기 많은 곳, 저쪽에 바로 7호선이 들어서고요. 푸르지오 이편한 세상 같은 메이저 아파트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 마을 한 블록 바로 앞에는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요. 이쪽에 버스 정장이 있습니다. 천보초등학교 77번, 700번 두 대 섭니다. 마을 앞에 있는 큰 사거리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양주 IC, 동두천 포천 방면이고요. 이쪽으로 하면 옥정 생태숲공원이 나옵니다. 옥정 신도시 전체 섹터 중 도로만큼은 여기 위쪽이 낫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로 양주 IC까지 6분 2.7km. 같은 거리에 옥정의 또 다른 대표도로 신평화로도 딱 붙어있죠. 하지만 2029년 예정된 7호선 옥정중앙역은 여기. 걸어서 가긴 좀 빡세죠.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로 예상되는 GTX-C 덕정역까지는 가깝냐? 딱히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가격은 왜?
또 땅콩들은 왜 죄다 여기에? 저도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여기는 마을에서 한 블럭 떨어진 필지인데요. 이쪽은 상가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도 많고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로 마을이 접해 있는데요. 요 정도의 어떤 이격 완충 공간이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책 공간이 있어서 마을 한 바퀴 삥 걸어서 돌 수 있습니다. 여기 양주가 좋은 점은요, 이렇게 뻥뻥 어디든 속 시원하게 뚫려 있다는 점. 저 아래 경기 남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호방함이죠. 물론 신도시라 곳곳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긴 합니다만,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바로 칠봉산, 천보산, 저 멀리 소유산까지 내다볼 수 있네요. 한마디로 녹지, 공기, 분위기 끝내줍니다. 아, 마을 인프라 확인해봐야죠. 가까운 편의점은 약 600m, 대형마트는 여기 마트킹, 5분 1.5km, 응급시설 오른쪽으로 가면 포천 우리병원 21분 8km, 또 아래로 내려가면 의정부 성모병원 20분 12km.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요. 삥 둘러서 아파트들이 쭉 놓여져 있습니다. 다 요 강을 좀 볼 수 있게. 우리 단지 주변으로는 이런 아파트 현장이 엄청 많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소음이 꽤 심하네요. 마을 바로 앞쪽에는 저런 식으로 발전소, 수증기 이런 국가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쪽 방면에 양주 추모공원이 자리한다고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네요. 저기는 대륜발전이라고 하는 지역 난방시설, 열병합발전소로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력과 열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하얀 연기는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증기고요. 확실히 신도시 외곽엔 이런 시설들이 종종 눈에 띄곤 하죠. 지역 난방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만, 주변 아파트 분들 난방 요금 걱정만큼은 덜하겠네요. 문제는 교통이야. 양주 옥정이 여전히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호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5, 6년 뒤인 2028에서 9년, 이때 되면 지하철이니 GTX니 하여간 싹 다 들어옵니다. 그럼 더 이상 문제는 교통이야 요딴 소리 쏙 들어가겠죠. 하지만 당연히 그땐 지금보다 훨씬 비싸져 있을 테고요. 제가 여러분께 답사를 권하는 핵심적인 이유 바로 이겁니다. 괜찮아 보이는 땅, 앞으로 살기 좋아질 게 빤히 보이는 땅, 요런데 미리 들어가 사시라고. 투자 말고요. 다만 벌써부터 터무니없는 가격 또는 맥락없는 건축 형태, 요런 건 역시 조심해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